안녕하세요, 펑젤입니다. 8월달에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9월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8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리를 추첨을 통해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지! 사격 중지! 오! 넌 최상급 쓰레기 420개. 이거 그냥 다 받고 계산해볼게요. 더 있어? 불포가 거의 한 뭐 600개밖에 없었거든? 거의 26,000개, 불포 26,000개 들어왔고, 소환석은 대충 1600, 1700, 1750개 정도 되겠네? 주말 패키지에서 이만큼 쟁여놨으니까 우선 얘네들은 킵하고, 8마리 있습니다, 8마리. 화산 돌장군까지는 아까 거. 그냥 시원하게 변신 소환석 먼저 깔게요. 한 돈백 될 거예요. 돈백 될 겁니다. 갈게요. 갑니다. 여기에서 보변 건져야 돼. 그래야지 전변 도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환수 쩝쩝에서 오늘 잘 나왔다고 하거든. 1일 패키지는 이제 까는 거니까. 얼씨구? 그렇지. 보변 신규 보변도 좋고. 하나는 먹었어. 그거 아닌가? 오, 하나? 오, 다행. 그래도 귀여움. 만약에 보변 한 마리 더 나오면 전변 도전도 가능. 오케이, 위험하. 먹었다. 먹었어. 못 먹었나? 혀 어디 갔냐? 아니면 신규 변신이라도. 그건 좋아. 신규 변신 그냥 자연빵으로? 먹을만 하지 않냐? 우선 보변 하나? 우선 게이드. 변신 소환석은 이득 봤어요. 아, 좀 텀을 살짝 적을걸. 그 다음에 확률업.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시즌 확률업은 보물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새로 나온 환수들이 다른 보물에 비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것도 엄청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확률업을 뭐 몇백 개 까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오, 보탑? 오, 스타트 좋은데? 오케이, 좋아요. 밑에는 생각도 하지 마. 야, 이것도 히탑이네. 하나는... 어, 느낌 쎄해. 그냥 보물이 많이 나와야 돼. 양이 많으니까 확인해야 돼. 잘 뽑아야지. 히탑이네. 히탑 두 마리? 하나는 흔들리... 여지없네? 이거 누가 잘 나온다 그랬어? 연타 좋고? 흐름 왔나요? 흐름 왔어요? 염소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빨간 물. 어, 이것도 먹을만하다. 보탑이어도 나이스. 오케이. 어, 잘 주는데? 우선 전변 도전은 확정이에요. 근데 빨간 물. 오케이, 보탑. 어, 잘 나오네. 이거 1일 패키지 끼워져 있는 거 다 까고 나니까 나오는 건가? 아까 어떤 형이 1000개 까서 30개 먹었다 그랬거든? 제발, 신규 보탑. 먹었다! 신규 보탑! 아, 야, 내가 진짜, 이거 진짜로 저는 신규 환수 나올 때마다 신규 탑승 채우는 게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전탑 전갈도 뽑았잖아. 이러면 오늘 피저가 한 25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 250? 오야, 잘 나오네. 환수 쩝쩝. 아까 잘 나온다고 했었던 형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빨간 물. 역시 보감차면 설렜다. 그리고 뽑기 하기 전에 그 같이 기원해주신 분들 있잖아. 그 분들 좀 약간
보탑을 오케이 보탑 하나 먹었고 희귀가 흔들려서 보물이 될 수도 있어. 아, 아씨 기대했네. 저번 때부터 확실히 안 내려가. 히타 햄버거 웬일이지? 여기는 고급으로 가고 보탑 맥이 그냥 뚫렸구나. 신규 보탑은 신규 소우준 주면 안되나? 신규 보스 자연파? 합성하는 먹은데? 어? 못 먹어? 흔들리겠지.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치 이 패턴은 있어 확실히. 아까 그 1200원짜리부터 시작하는 업적 패키지 그거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잘 나왔다 그랬어. 확실히 잘 나오긴 하네요. 말도 안 되게 요 희귀수 흔들려서 내려갈 만해요. 그렇지. 오케이 빨간색. 어 불도 잘 들어와. 에? 뭐야? 중복 로그인이요? 어? 내 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없는데? 중복 로그인? 아씨 황집자가 로그인하다가 실수로 내 거 튄 것들 바로 비밀번호 진짜 옆에 유튜브 바로 킴 비밀번호 바꾸려고. 아 흐름 좋았는데. 야 황집자 너 이거 너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말아먹는 니 탓이야? 근데 많이 나오긴 했어. 우리 아까 8개 있었나? 9개 있었나? 그치 거의 50개 당한 게 나온 거 아니야? 오케이 3연타 좋고 우선 불은 잘 들어와. 근데 소환석들이 보물을 잘 안 준단 말이야. 어? 나와봤자 희귀 아니냐? 황유럭만 잘 주는 건가? 요번 빨간불에 보물 안 뜨면 채널 길이 한번 할게. 아니 장소를 옮겨버리거나. 오케이 빨간불 연타 끊어질 때까지 보물 안 뜨면 갈게요. 오! 보변! 이거 봐 이것도 재물이 된다니까? 둘 때 됐다. 여기 맨 위에는 갖고 히타 아 나이스. 희귀 변신만 아니면 돼.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약간 월간 패키지 같다고 생각하자. 하나 더 먹는다네? 먹을만해. 킹능성 있잖아. 수호들도 있고. 오케이 보탑 하나 추가. 휴 니가 죽든 내가 죽든. 그렇지 신규 수호는 없지만 오케이 보수 하나 추가. 2개 보탑까지 보물 3개? 아 까비 개 아깝고. 우선 연타 최상급 쓰레기의 포텐을 믿어보자. 우선 수호는 갖고 희귀 탑승했는데 흔들려줄까? 과연? 희귀 변신은 아니겠지? 그렇지 연타 좋고 이것도 보물 무조건 하나 먹었는데 탑승 안 하네요? 하나 흔들릴만 하지 않냐? 이 중에? 그렇지 희귀 변신만 아니면 돼. 보탑 두 개 백살 갈매화가 아니라 이따가 백수 갈매화가 나와야 된다. 어? 보물 사먹이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이러면 또 이 말도 하지 말았어요. 그러면 희귀를 준다니까? 그렇지 자아성찰 좋았어. 희귀 수호인데 이거 흔들려서 내려갈만 하지. 같은 라인에 변신이나 탑승. 그렇지 보물마다 보물 나오면 용서가 되지.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빨간불에서는 보물이 신규 수호니까 흔들려서 내려갈만 하지 않냐? 야 도감차도 안 흔들려버리네. 아까 뽑기할 때 신규수호나 신규희귀수호 나왔을 때 흔들려서 올라가더니 도감차니까 흔들릴 생각도 안해. 연타 좋고 우선 보탑 하나 먹은 것 같고요. 야 흔들렸어.
어, 또 흔들려서 변신되는 줄 알았네. 오케이, 빨간 거네. 가운데는 갔고, 오케이. 오, 보변 또 나왔어. 야, 오늘 보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어, 지금 난 잘 나온 것 같은데, 많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러자마자 염소 박아버리고 내려가냐? 어, 이러면 나쁘지 않지. 어, 보탑 하나만 더 먹어볼까? 벌써 마지막이에요? 생각보다 금방 깠다. 오히려 결제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자, 딱 다 깠고 달라왔어. 변신도 많고 수호도 꽤 많아. 자, 합성하고 오시죠. 합성하는 동안 담배 하나 필게요. 솔직히 저 정도면은 미션 4. 오우, 나이스. 자, 고급 변신 합성할게요. 신규 위기 변신 꽂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마리 나이스. 진짜 먹을만 하지 않아? 어림없어. 응, 반전. 아, 안 되네. 또 바뀌다. 이걸 한번 볼까? 꺼져. 꺼져. 돌아가. 돌아가. 뽑음지, 제발. 두 마리 이상. 아니면, 그냥, 심지어 희귀 변신도 좋고, 그냥 보물소 딱 꽂혀라. 볼보조 막히게. 갖고. 저거 심의바퀴에서 보물 12개 뜨는 사람이 있을까? 그분은 왜 걷다 쓰냐? 로또 사야지. 다 갔는데? 오 쉣. 용보물이요? 아니. 장난치지 마. 아, 장난치지 말라니까. 이게 몰카인가? 설마 희귀 12개? 이게 그거네. 뽑기가 잘 되면 진짜 합성을 말아먹네. 7바퀴요? 얘는 나와라. 아, 신규 수호 나오면은 만족할 것 같아. 보물 12개는 모르겠는데 희귀 12개는 방금 목격했네. 야, 보수! 야, 자연빵! 불법 아꼈다. 수호 돌린 건 싹 다 아꼈어요. 꺼져. 오케이. 아, 왜 흔들려도 의미 없지? 아씨, 와, 나이스. 자, 220줄 돌파. 아, 이러면 기분 좋지. 근데 흔들려서 까비. 220줄이요. 자, 행복회로 한번 굴려볼게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일 거야. 합성해서 하나는 신규 이기 변신, 하나는 신규 보변. 응? 안 돼? 뭐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꼬라지가 두 개 다 희귀 변신 나와서 지금 네 마리 남은 거랑 여섯 마리를 한 번 더 도전하고 끝날 것 같다? 갑니다. 가능성 있지 않냐? 응, 원숭이. 원숭아, 고마워. 와, 여기는 흔적도 없는 개새끼. 우휴. 원숭아, 고마워. 고마워. 수호까지 싹 다 받으면 되네. 왜냐? 우리 수호를 채웠잖아? 변신 빼고 싹 다 우선 받아볼게요. 합성하고 변신이 또 꽂힐 수도 있으니까. 점수 생각 안 해도 되겠지? 그지? 920점짜리잖아. 오케이, 바로 갑니다. 바로 갈게요. 뜸은 우리 전변 때나 한번 뜸을 들여보자. 눌렀고요. 한 마리는 뜨지 않았죠. 갑니다. 첫 번째. 쓰리, 투, 원. 가자. 흔들릴 관상이야. 멀미 나일 것 같아. 두 번째. 하나, 둘, 셋. 곰 나와서 흔들린다. 근데 변신이나 수호랑 같이 나오면 어지간하면 잘 안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 셋, 둘, 하나, 어. 아이, 수호네.
전수다 씨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진정해. 뭐라고? 꿈 전수 두 개 먹는 꿈 꿨다고? 아니야. 야 설레발 치지마. 지훈 아 그렇게 당한 거 또 당하려고. 어? 아 흑오리네. 아 보수. 아 점수 높은 거 나왔으니까. 야 근데 전수야 전수. 근데 이거 효도가 있나? 한번 볼게요 형들. 효도 있는 거 같은데? 수호. 적비디룡. 답이. 없냐? 진짜 없냐? 이씨와 진짜야? 대박 뭐 이씨 뭐야 이거 대박 800이요? 뭐 오리창 맞기야 뭐야?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냥 나왔을 때 먹는 게 맞지 않아?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내가 저번에 후회한 게 진돌이랑 혜태 돌려서 좀 되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경위 100자리 노린다고 돌렸다가 비어있으면 그냥 받는 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어요. One more chance. 갑니다. 바로 갈게요. 3, 2, 1. 가자. 야, 오늘 해마 많이 흔들렸거든? 붉은 해마 흔들려라. 에이씨. 우선 한 번씩만 돌려볼게요. 직, 진, 목사, 흑편. 목시, 흑편. 만두머리 아가씨. 아 이게 정글 여자 정글이잖아. 없어. 그냥 돌릴 걸 그랬나? 미련을 버리고? 솔직히 몰라요? 그냥 중국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욕심이 없습니다. 뜨면 땡큐야 그냥. 어? 갈게요. 눌렀고요. 뜸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3, 2, 1. 가자. 야, 변환 돌렸는데 왜 안 나오냐? 야, 변환 돌렸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안 보여줘? 개 같은 게. 자, 결과 보러 가시죠. 적비디룡 뭐 해봤자. 그렇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손자묘인 같은 경우도 잘 나오니까 받아서 미래를 보겠습니다. 자 1부 2부 합쳐서 아까 1000개 가량 뽑고 지금 또 한 1750개 가량 뽑고 거의 한 2000 거의 3000개 가까이 뽑았는데 2000 한 6700개 정도 깠는데 결과 보시죠. 자 우선 신규 수호 보물까지는 줘라. 그래서 희귀수호 보물수호 전수 또 추가 희귀탑승 보물탑승. 보물탑승이 진짜 맛있더라고. 전탑은 의미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소환속이 또 있네. 명끌도 가능. 한번 해보지. 변신은 뭐 채운 게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효도 214 대방 80 적비디룡. 개만족이지. 그 다음에 희귀 수호 피적은 20 풍기력 11500. 탑승이 진짜 여러분들 몰라 잘 빠지실 거예요. 피적은 15 파괴력 9500 보츠피 50 피적은 90. 그래 총 효도 227 돌파 221. 이제 탑승도 딱 3마리 남았어요. 4마리 남았구나 이제. 옛날 거 4마리 남았어요. 중가복철마 목수가며 청의기린 대감도터지. 너만 본다 소. 소. 오! 오! 가자! 씨바! 얘들아! 가자! 가자! 아 이거 안 돌리고 그냥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눌러. 모르겠어. 뜨면 나이스. 이거는 점지해 준 거야. 진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았다. 더 이상 뒤가 없어요. 요번 타 굶어야 돼. 3 2 1.
앉아 앉아. 착석. 시청자 여러분들 착석하십시오. 괜히 원숭이 쳐 나와가지고 9,900불포 날릴 뻔했네. 아 대박이야. 나이스 합니다. 나이스해요. 갈게.